지난 시간 거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테고리가 뭐였더라? 엔터테인먼트, 오락이었죠, 그쵸? 그래서 뭐죠? 영화 속에 있는 뭐였죠, 그쵸? 영화 속에 있는 지루한 것들이었습니까? 장면. 장면들이었죠. 그래서 뭐예요? 그렇죠. Boring scenes in movies. Boring scenes in movies. 뭐 이거 고르라고 한 거는 왜 그랬겠다? 여기에 있는 녀석이 무슨 뜻이 돼야 된다? 지루한. 지루하는 bored도 지루한데 이거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고 이건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건데 장면이 어떤 뭐 지루함을 느끼진 않겠죠. 어떤 감정이 들도록 하는 이니까 현재 분사 써야지 과거 분사 쓸 자리가 아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니까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은 뭔 뜻이었냐 하면은 뭔 뜻이었더라? 네가 영화를 볼 때였죠. 너는 뭐 한다? 일단 이 부분 일단 우리말 좀 완성하고 너는 뭐 한다? 자주 본다였죠. 자주 본다. 무엇을 많은 어떤 장면들을 많은 어떤 장면들을 본다였죠? 비슷한 장면. 익숙한 장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완성시켜볼까요? When, 그렇죠. When you watch a movie, you often see many familiar scenes였죠. 그니까 많은 익숙한 장면들을 본다. When you watch a movie, you often see. 그래서 일단 얘는 왜 비워놨냐?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할 때 만들어주는 접속사, 시간의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when이다. 바꿔 쓸 수 있는 건 as라고 했죠. As you watch a movie. 그다음에 얘는 둘 중에 왜 고르라고 했죠? 지금 수업입니다. 문제 푸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빈도 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의 앞이다. 그것 때문에 왔고 뭐 이건 어휘겠죠. 익숙한 장면들 familiar scenes. 그 다음에 우리말 뜻은 뭐였더라?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있다. 뭐가 있대요? 몇 가지의 가장 흔한 것들이죠. 여기에 몇 가지 흔한 것, 가장 흔한 장면 몇 개를 소개할게요. 그래서 완성시켜보면 여긴데? Here are some of the most common ones. 그렇죠. 그러니까 common이 흔한이란 뜻이니까 같은 말은 뭐? usual 이것도 되겠죠. Here are some of the most usual ones. Common ones. Familiar ones. 그 다음에 ones는 뭐든지 왔더라. Common. The most common scenes 되지 왔죠. 가장 흔한 장면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 장면. 자, 우리말 주인공이죠. 영웅 주인공이 20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할 때였더라? 총질을 할 때였죠. 그렇죠? 총질을 할 때 그는 그들을 모두 뭐 한다였습니까? 모두 다 죽인다였죠. 완성시키면 when the hero shoot at 20 people, he killed them all. 이러면 다 틀렸죠. 그렇죠? 됐습니까? When the hero shoots at 20 people, he kills them all. 됐습니까? 그 다음 부분, 우리말. 이렇게 여기까지네요. 이게 뭐였더라? 그렇죠. 그러나였죠. 그러나, 20명의 사람들이 그렇죠. 주인공을 향해 총질을 할 때 그들은 절대로 그를 죽이지 않는다 였죠. 완성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However, when 20 people shoot at the hero, shoot at the hero, they never kill him 이겠죠. 그러니까 그럼 however가 되니까 뭐 되겠다? But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But when 20 people shoot at the hero, they never kill him.
오케이. 첫 번째 장면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씬2로 가겠습니다. 씬2. 오케이. 그래서 주인공이, 우리말 또 다르죠. 주인공이 나쁜 놈들로부터 달아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The scene 2. The hero is running away from the kind guys는 아니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그가 이 부분에 우리말 뜻은 그가 그렇죠. 아니죠. 구석에 몰린다가 아니고 모퉁이를 돈다였죠. 그가 모퉁이를 돌지만 그러나 여기 뭔 뜻이었어요? 없다 이러고 있죠. 없다. 뭐가 없어요? 출구가 없다죠. 그래서 he turns the corner였죠. He turns the corner, but there is no way out. Way out이 exit였죠. There is no exit. 출구가 없다. Way out, exit, 출구. Scene 3. 우리말. 액션 영화에서, 우리말로 얘기해주세요. 액션 영화에서. 수백 명의 나쁜 놈들이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추측의 메이저 이거. 그래서 완성시켜보겠습니다. Scene 3. In an action movie. Bad guys. 아, 몇백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는 이렇게 복수형 쓴다 했죠. 200, 300 이럴 때는 단수형. 200, 300 써야 되지만. 오케이. 그러나, 이번에 우리말. 뭐야, 그들은 절대로 주인공을 동시에 뭐 하지 않는다? 공격하지 않는다 였죠. 완성했습니다. But they never, 그렇죠. Attack. The hero at the same time. 그렇습니까? Simultaneously. 역시 at once.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 해서 그들은 뭐하고 뭐한다? 그렇죠. 기다리고 공격한다. 누구를? The hero를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완성. They. 그렇죠. They wait and attack the hero. 그렇죠. One by one. 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장면입니다. 건물이, 그렇죠. 그래서 the building is burning.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시제죠. 타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뭐 하려고 뭐 한다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도망치려고, 그렇죠. 애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성하면 everyone tries to run outside. 그렇죠. 불타고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겠죠. 됐습니까? 예, 얘는 왜 했습니까? Everyone 단수 취급한다는 거 아느냐. 그 다음에 얘는 왜 했습니까? Try가 둘 다 가질 수 있지만, 얘를 가져야, 얘 목적으로서 얘를 가져야지만,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라는 뜻이고, 시험 삼아 나가보는 건 아니겠죠. 불났는데. 됐습니까? 바깥은 좀 따뜻한가? 이러면서 불났는데 시험서만 나가보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말 그러나 그 문은 그렇죠. 항상 잠겨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but the door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여기에 올 말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but the door is always locked죠. lock이 얘를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건 lock의 뜻이 뭔데? 잠그다죠. 그러면 문이 잠그겠어? 잠김을 당하겠어? 당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lock에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랑 합쳐서 어떻다? 늘 잠겨있다. 빈동사의 위치는 비동사 뒤에 왔네요. The door is always locked.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 어디에, 건물 속에는 또한 뭐가 있다 했습니까?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성하면, There is also a
crying child 어디에? inside a building of course 맞습니다. crying은 동명사예요 현대분사예요 어떤 이에요? 것이에요? 어떤 이죠? 현재 분사죠, 그러니까. 울고 있는 아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 우리말. 이러한 장면들이 영화를 더 재미있게 만들어준다죠. 그렇죠? 그래서 뭐? These scenes가 뭐 한다? make 한다. 누구를? movies를 어떻게 more exciting 그렇죠? 영화가 신나게 만들어요 영화가 막 신남을 느껴요 영화가 신나게 만들죠 전체 구조는 make a 어떤이죠 a를 어떻게 만들다 더 신나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에 뭐 한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익숙한 장면에 대해서 뭐 한다? 피곤함을 느낀다. 그렇죠? 그래서 뭐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거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그러니까 tired 그래서 수거 외우라고 했던 그것도 수거 be tired of였죠. be tired of 뭐뭐를 지겨워하다. But many people are tired of the sins. 됐습니까? These sin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뭐 한대요? 원하죠. 뭐 하는 것을? 그렇죠. 더 똑똑한 새로운 영화죠. 새로운 영화는 영화인데 어떤 새로운 영화였어요? 이러한 규칙을. 그렇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y want to see clever new movies which break these rules. 아, 이거는 깨단데 얘 때문에 깨는 이라는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합니다? 어떤 시 시작합니다? 라는 위치라 했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심리학이죠. 심리학. 카테고리 심리학. 제목이 뭐였더라? Intelligence vs. Emotions. 그렇죠. Emotions. 그니까? 감정, 지식과 감정에 대한 얘기였죠. 오케이, 로는 학교에서 good grade를 받죠. 그쵸? 어, 그는 매우 bright, 멍청하지 않죠. and does well. 잘한다죠. does가 오는 이유는 he가 계속 반복이기 때문이죠. he is very bright and he does very well in 거의 모든 과목에서 in almost all of his subjects. 그렇죠? 근데 여기에 그는 친구가 거의 없다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 However. 그렇죠. However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데 he has a few friends. 그렇습니까? 여기에 얘는 표정이 이렇다 했죠. 얘는 표정이 긍정적이지만 그에겐 친구가 좀 있습니다. He has a friends겠지만 그 다음에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little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즐기지 않는데죠. People don't enjoy 그와 대화 나누는 것을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가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와 대화 나누는 걸 즐기지 않습니다. People don't enjoy talking to him. 왜? Because he doesn't make them comfortable. Make a 어떤이죠. 됐습니까? 얘는 편안한, 얘는 comfortable은 편안한 comfortable은 편안하게 우리말 해석으로 아무리 그가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라고 해석된다 하더라도 make a 어떤 씨를 써야지 어찌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둘 중에 하나는 enjoy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이런 걸 가지고 물어본 거죠 그니까 오케이 okay, 반대되는 얘기 가볼까요? Chris doesn't get very good grade 좋은 성적을 받지는 못하지만 but 그러나 he has lots of friends
이 라츠오브 뭐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맨이 뒤에 될 수 있는 명사죠. 물론 라츠오브가 머치의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이때는 될수 없는 명사죠. 오케이. 모든 사람들이 온대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해석은 그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온다. Everyone come. 다음 시간은 뭐? 그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 투부정사의 부사작용법이라 했습니다. In order to talk to him. 됐습니다. 크리스 대신 왔죠. 크리스가 뭐 한대요? 저 크리스가 대접하죠. 대하죠. 누구를? His friends를. 어느 거죠? 그렇죠. 이번에는 예, 동사, 어찌한다, 친절하게 대접한다. 얘는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일지라도, 여긴 make a 어떤을 써야 되죠. 왜? 이 comfortable은 누구의 상태,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그들이 어떻다? 편안하다라는 말이 되어야 되죠. 하지만 얘는 친구들이 친절한 겁니까? 아니죠. 친구들이 친절하다는 얘기입니까? 대접을 친절하게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대접하다를 얘가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을 얘도 어찌시처럼 보이고 얘도 어찌시처럼 보이지만 얘는 어떤 시를 써야 된다. 왜? 누가 편안하니까? 그들이 편안하니까. 친구들이 편안하니까. 하지만 여기에 친구들이 친절합니까? 아니죠. 크리스가 친절한 거죠. 크리스가 어찌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다시 꾸며주려면 어찌시. 명사, 것이 어떤 상태인지 얘기하려면 어찌시 말고 어떤 시.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무엇을, 그들의 감정이죠. 그들의 감정을 뭐 해준대요? 이해해준대죠. And understands their emotions, feelings. 그렇습니까? Hey, 왜 understands다? 여기 똑같이 he가 생략됐으니까, Chris가 생략됐으니까, Chris treats, Chris understands. 그렇습니까? 이렇게 각각 왜 빈칸이고 왜 고르라고 했는지 이유가 다 있죠.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다음번에 시험 칠 때. 그렇습니까? Well.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할수 있겠니? 우리 영어로 말고 너는 뭐할수 있겠니? 추측할 수 있겠니였죠. 그렇죠? 무엇을 누가 더 성공할지. 어디에서? 인생에서. 그렇습니까? 넌 추측할 수 있겠니? Can you guess? 누가 더 성공할지? 그렇죠? 여기에 be successful. successful 뜻이 뭡니까? 성공한이죠, 성공한. 합쳐서 성공한다겠죠. 더 성공한다. be more successful. be가 있기 때문에 successful이죠. 아?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에 우리말 뜻은 예일 대학교의 뭐인 뭐에 뭐하면이죠. 예일 대학교의 뭐인 교수인 피터 셀로베이의. 그렇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according to Peter Salovey, a 그렇죠. Professor, 아이고, F는 안 하고요. Professor at, 예, university. The answer is Chris. 아, 왜 그럴까요? 피터 셀러베이가 말하기를, 좋은 뭐가 더 중요하대. 어디로 가는 길에서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는, 뭐보다? 좋은 뭐보다. 됐습니까? 그래서 좋은 뭐가 더 중요하대. 좋은 관계죠, 관계. 좋은 관계가 어디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는 좋은 뭐보다 좋은 성적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good relationship 복수형이겠죠. 아 있으니까 ships are more important. 어디로 가는 길에서는 to 명사죠. 이번엔 to success than good grades. 그니까 다음주에 뭐 있습니다. 공식도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 뭐야? 이거 왔다, 이거 왔다, 이거 있네. 야, 정신 차려. 아, 이게 이제 해버린다고? 알았어, 알았어. 미안.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number 15. 카테고리 lesson.
그래서 제목은 Put the Glass Down.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lesson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서, 일단 여기서는 뭔 뜻입니까? 하나도 안 들려, 이 친구들아. 개미들이야. 이들이 뭐 붉은 여왕 불개미들이야. 그래서 뭐? 레슨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서 뜻은 뭐? 여기서의 뜻은 뭐? 교훈이죠, 교훈. 맞습니까? 수업이 아닙니다, 여기선. 교훈입니다. 물론 수업이라는 뜻도 있지만, 교훈을 주는 얘기죠, 카테고리는. 그 다음에, by holding up a glass of water. by doing에 대한 얘기고요. by holding up a glass of water의 뜻은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쵸. by doing이 뭔 뜻이었습니까? 뭐뭐 함으로써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한 잔의 물을 들고 있음으로써 이 말입니다. by holding up a glass of water. by doing은 뭐뭐 함으로써.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항상 세트로 같이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반대되는 표현은 뭐뭐 하지 않고서겠죠. 뭐뭐 하지 않고서. 뭐뭐 하지 않고서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without 뒤에 동명사. 뭐뭐 하는 것 없이 without doing.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알겠습니까? 뭐 without doing은 이런 문장에 쓰면 되겠죠. 뭐 we can't, we will 이런 식으로 쓰이죠. We can't live.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Without drink water. 물 마시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without doing은 뭐뭐 함으로써. By doing은, 아니, 참, without doing은 뭐뭐 하지 않고서. By doing은 뭐뭐 함으로써. 자, 그 다음 동안 3종 세트네요. 오케이. 그래서 몇분 동안은 뭐겠어? For some minut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For some minutes. For a few minutes. 동안 for 숫자 시간도 아니라 했죠. For a few minutes, for some minutes. 그 다음에 어떤 것 동안이니까 지난 여름 동안은 뭐겠다? During last summer. 어떤 것 동안.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다 동안이니까 이번에는 while 주어 동사죠. While you sleep. 그래서 얘를 보고는 접속사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얘들을 보고는 뭐라고 하겠다? 전치사라고 하겠죠. 그렇습니까?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거 둘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이거 가르쳐 줬으니까. 'For a day'와 'during the day'의 뜻의 차이점은 'for a day'는 뭔 뜻이에요? 그렇죠, 이건 하루 동안이죠. 그럼 'during the day'는 그렇죠, 그날 동안이죠. 이건 맞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죠? 이건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ache'가 어디 있냐 하면은 'to ache' 어디 있어? 알겠네. Your arm will begin to ache는 명형부 중에 성빈 뭐지? 명사 적용법이죠. 시작한다 이 말이죠.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발이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거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ache의 뜻이 아프다고 to ache 붙여서 아파지는 것이라는 뜻이죠. 당신의 발이 아파지는 것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아 aching으로 바꿔 쓸수 있니? 바꿔 쓸수 있죠, 당연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랬냐? begin은 누구처럼 like, love, hate, start, continue처럼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과 동명사를 의미 변화 없이 똑같이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다라고 설명했던 그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본문에 있는 right은 you are right. 이게 뜻은 네가 오른쪽에 있다가 아니고 네가 옳다죠.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말은 틀린, 잘못되는 뭐다? wrong, incorrect 이런 것들이죠. wrong, incorrect. 그러니까 그러면 right의 같은 말은
incorrect에서 in을 뺀 correct가 right 같은 말이죠. 올바른 right, correct. 틀린 wrong, incorrect.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e to go. have to go의 뜻이 뭐니까? 가야만 한다죠? 그쵸? 그럼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must go, should go 이런 것들이죠. must, have to. 지금 이제 문법 시간에 의문사 하고 있는데 의문사 끝나고 나면 조봉사 할 겁니다. 그때 must랑 have to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겠죠. 그 다음에 left와 left에서 차이점. 오케이, 그래서 이번 left는 뭔 뜻이고 웃음이고 left은 비웃음이다. 오케이. 여기에 laugh는 앞만 봐도 동사인 것 같지 않나요? laugh는 웃다고 laugh at은 비웃다죠. 그렇습니까? laugh는 그냥 뭐 진짜 웃는 거고요. laugh at은 안 좋은 의미로 쓰인다. 비웃다. 그 다음에 수민아 wait하고 way는 아 this부터구나. 그래서 this가 어딨냐 하면은 아 during all of this. 네, this는 뭐 대신 왔다? During all of this. 할 때 this는 이것이죠, 그쵸, 이거. this 몰라서 되는 것 같죠. During all of this의 뜻은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이란 뜻이니까 내가 뭐하고 몇 분 동안 들고 있다가 또는 몇 시간 동안 들고 있다가 그 다음 하루 종일이었나?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대신 왔죠. 그러니까 디스는 교수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몇까지 되시 왔습니다. 됐습니까? 몇 분 동안 들고 있고 또 몇 시간 한 시간 동안 들고 있고 for an hour 나오죠. 그 다음에 for a day가 나오죠. 하루 동안 들고 있는 이러한 일이 모두 일어나는 동안이라는 뜻으로 this가 맞죠. 오케이. 그 다음 성빈 wait 되셨습니까? wait하고 way를 비교해 주세요. 그렇죠. weight는 무게고 way는 무게가 얼마 나가다라는 동사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way는 좀 특이한 뜻을 갖고 있는 동사니까 여러분들 잘 만나보지 못하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 쓰이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My dog confess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어디가 틀렸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쓴 문장은 어디가 틀렸을까? My dog weighs 이렇게 써야 되겠죠. weigh가 동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무슨 뜻이겠어요? My dog weighs 50kg. 나에게는 50kg의 몸무게가 나간다. 엄청 큰 게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o stop에 대해서 What should I do to stop the pain? 할 때 to stop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러면 이강아 to stop은 명형부 중에 뭐죠?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쵸? 응? 오케이. 당연히 부사적 용법이죠. 왜 부사적 용법이냐?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 To stop the pain 하기 위하여.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죠, 뭐뭐 하기 위하여.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하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적 용법이죠.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됐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왜? 라는 질문이 나니까 부사용법이다. 그 다음에, 수민아, exact하고 exactly 비교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하고 어찌 시죠? 어떤 정확한, 어찌 정확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exactly answer야, exact answer야. 그렇죠, exact answer. 어떤 대답, 정확한 대답.
He answered exactly. He answered exactly. He answered exactly. 그는 대답했다. 어찌? 정확하게. 됐습니다. 어떤 시하고 어찌 시냐 쓰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life's problem are like this. 여기 this를 우리말로 얘기하면 내용 파악이니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m, hold them for a minute in your head. 여기에 them은 뭐 넣어봤어요? 뭐라고? 안 들렸어. 오케이, them 뭐 넣어봤어요? Hold them for a minute in your head. them은 뭐 넣어봤다? 니가 이런 거 잘하던데. them은 뭐 넣어봤다? 수민, them은 뭐 넣어봤어? 성빈, 뭐 넣어봤어? 뭐라고? The glass? The glass는 it 아닐까요? Them은 life's problems 대신 왔죠. Hold life's problems for a minute in your head. 아, 궁금해 죽겠어. 어? 데이는 누구 대신 왔어? And they seem okay. 예, 수민, they seem okay. 데이는 누구 대신 왔어? 예, 성빈, 데이 누구 대신 왔어? 당연히 life's problems 대신 왔죠. Life problems are like this. Hold life problems for a minute in your head. And life's problems seem okay. 됐습니까? 여기에 them도 life's problems. They도 life's problems 대신 왔죠. 그 다음 계속해서 Still you won't be able to do anything to solve your problems. 그래서 이강 명형부 명사 당연히 부사용법이죠. You still won't be able to do anything. 너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 To solve your problems 하기 위하여. 자, 얘는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죠. 형용사적 용법, 부사용법이 아닙니다. 위하여처럼 보이죠. 어떤 뭐 너의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것. 어떤 것 to solve your problems 하기 위한 어떤 것.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이건. 너는 여전히 할 수 없을 거야. 무엇을요? 어떤 것을. 어떤 것이요? 너의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anything to solve your problems 하기 위한 anyth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빈, put down them. 돼, 안 돼? 안 되죠. 됐습니까? 이걸 보고, put down이 하나의 동사라 했죠. put down이 하나의 동사다. 내려놓다라는 동사인데 목적어가 일반 명사일 때 뭐 예를 들어서 the problems 이런 거다. the problems 일 때는 put down the problems 되고 put the problems down 둘 다 된다 했죠. 하지만 이렇게 the problems가 대명사로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뭐 해라? 다리 사이에 낑가나라. put them down의 어순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불거라는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 The light를 turn off 해라 라는 표현은 몇 가지로 가능하다? 그렇죠. turn off the light도 되고 turn the light off도 되죠. 하지만 the light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그것을 꺼라라는 표현은 뭐밖에 안 된다?
turn it off 밖에 안 된 말이죠. turn off it 안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무슨 설명인지 알겠습니까? 시험 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고등학교 시험 문제로도 나와요, 이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애니에 대한 얘기. 애니가, 여기 있네. 애니. Okay. And you can solve any problem that comes your way. 이러고 있네요. Okay. 그래서 여기에 애니는, 애니에 대한 얘기, 수민, 해줘. 자, 이 애니나 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이 맨날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여기에 not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면 묻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정상적인 약간의 몇몇의란 뜻이 아니고, 됐습니까? Do you have any money? 이건 정상적으로 쓰인 애니죠. 그래서 너 돈 좀 있니? I don't have any money. 이것도 정상적으로 쓰인 애니죠. 나는 약간의 돈도 없다. 약간의 란 뜻으로 쓰인 거죠. Do you have any money? 넌 약간의 돈이 있니? I do not have any money. 나는 약간의 돈이 없다. 하지만 얘는 묻지 않는 문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any는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자리에, 그러니까 이걸 보고 평소문에 사용된 any라고 합니다. 평소문에 사용된 any는 어떤 뭐뭐라도. 반대되는 건 썸이죠. 썸은 거꾸로 not도 없고 묻지도 않을 때 쓰는 게 정상이죠. I have some money. 난 약간의 돈이 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문장에 쓰일 때가 있다? 묻는 문장에 쓰일 때가 있다. 그러면 이게 약간의 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묻는 문장에 쓰인 썸은 뭐의 뜻이다? 그렇죠. 권유의 뜻이라 했죠. 청유의 뜻이라 했죠. Do you want some cookies? 쿠키 좀 먹을래? 자, 그 권유의 표현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 좀 어렵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설명했냐? 상대방에게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 거다? Yes라는 대답을 기대할 때, 뭐뭐 하실래요? 쿠키 좀 드실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뭐밖에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쿠키밖에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뭐 커피 좀 드실래요? 할 때 진짜 먹고 싶은지 아닌지 궁금할 때는 Would you like any coffee? 합니다. 묻는 문장이니까 진짜 먹고 싶은지 아니 진짜로 궁금해 먹고 싶니 아니니 진짜 궁금해 그땐 Would you like any coffee? 근데 커피밖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커피 좀 드세요 할 때는 Would you like some coffee? 이렇게 권유할 때 쓴다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이제 some과 any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한 4번 좀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and I can solve any problem that comes your way 이렇게 되죠. 너는 뭐 할 수 있다? 어떤 골칫거리라도 해결할 수 있다. 골칫거리는 골칫거리인데 어떤 골칫거리 너의 앞길을 막아서는 comes your way 하는. 그럼 얘가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고 여기에 뜻이 너의 앞길을 막아서다가 아니고 너의 앞길을 막아서는 이라는 무슨 시 되면 되니까? 무슨 시 되면 되니까? 어떤 시 되면 되니까? that comes를 that comes 지우고 뭐 써도 똑같다? 그렇죠? come을 쓰면 된단 말입니다. any problem coming your way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둘 중 뭐다? 오는 것이야? 오는이야?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그거 묻는거죠. 둘 중에 뭡니까? 현재 분사라고 얘기하죠. 어떤 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세히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put the glass down. 자, 제목을 put the, 그러면 제목이 put the glass down 되고 모두 된다. 그쵸, put down the glass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제목은 잔을 내려놓으세요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 글에서 잔은 뭐를 의미합니까? 비유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잔이 뭐를 의미합니까? Life's problem. 그렇죠, life's problem. 골칫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골칫거리를 내버려 둬라. 그렇습니까? 붙들고 끙끙 앓지 말아라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가 뭐 했느냐 하면 프로페서가 비겐 했죠. 무엇을 비겐 했습니까? 히스 레슨. 그렇죠, 수업을. 여기에 레슨은 수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긴 교훈이 아니겠죠. 여기는 교훈이지만 그러니까 그의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By holding up a glass of water. 한 잔의 물을 들고 있음으로써.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물어봤죠, 학생들에게. What will happen? 우리말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 생기겠니? Where? 어디에? To my arm. 그래서 내 팔에 뭔 일이 생길까요? What will happen to my arm? If I hold up the glass for a minute. 그렇죠. 몇 분 동안이죠, 이거. 몇 분 동안 잔을 제가 들고 있다면 제 팔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nothing 뒤에 생겼던 말 nothing will happen to your arm이겠죠. Nothing will happen to your arm. 그렇죠?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예요. 학생들이 sad 하겠습니다. What will happen? 뭔 일이 생기겠습니까? If I, 자, hold up it 하면 안 된단 말이죠. Hold the glass 대신 왔죠. If I hold the glass up for an hour. 얼마 동안? 한 시간 동안 말이죠.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들고 있으면 What will happen to my arm? 내 팔에 뭔 일이 생길까요? The professor asked. 교수가 물어봤죠. 그래서 your arm will begin. 너의 팔이 시작할 것입니다. 이거 있죠? 무엇을 아파지? 무엇을. 그렇습니까? aching 해야 된다 했죠. 아프기 시작할 겁니다. 이 말이죠. A student answer.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You're right. 이 말이 오라. Now, 이제 what will happen? 뭔 일이 생길까? If I hold a glass up for a day. 하루 동안이죠. 하루 동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You will have, 너가 뭐 할 것이다. You will have serious pain. 너는 뭐 할 것이다. 심각한 고통을 have, 겪게 될 것이다. 이거. You will have serious pain in your arm, 팔에. And you가 생겼죠. You have to go to the hospital. You should go to the hospital. You must go to the hospital. 병원에 가야만 할 것입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에 얘는 must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아까 have to는 most로 바꿔 쓸 수 있다더니 왜 이번엔 안 돼요? and하고 have 사이에 뭐가 생겼기 때문에 you will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동사 두 개는 한꺼번에 못 쓴다 했죠. you will, must, go 이런 건 안 됩니다. you will have to죠. 우리는 you will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have to 밖에 못 써요. you will have to go. you will have a serious pain. you will have to go. 됐습니까? said another student. 네, 다른 학생이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everyone laughed at this answer. 모든 사람들이 이 대답을 뭐 했다? 뭐 했다? 비웃었죠. 에헤, 뭐 병원에 가게 될 거래. 근데 교수의 대답은 very good. 훌륭하군요, 이거. said the professor. But during all of this. 그래서 해석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동안이죠. 이 모든 일이 몇 분 동안 들고 있을 때. 한 시간 동안 들고 있을 때. 하루 종일 들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이 말도 몇 분 동안 들고 있는 상황, 한 시간 들고 있는 상황, 하루 종일 들고 있는 상황에서 did it change? 이러고 있죠. did it change? 그것이 뭐 했니? 변했습니까? it 뭐? the weight of the glass. 뭐의 뭐? 잔의. 그렇죠. 잔의 무게가 변했습니까? did it change? the weight of the glass change 했나요? No, it didn't change. 아니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Was the answer.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답이었다. Okay, 그래서 what should I do?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숙제를 내고 싶어서 안 됐어요. 자, 이 표현은 상대방에게 뭐 요청하기라고 하느냐? 충고 요청하기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거 충고 요청하기.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이 뜻이죠. 뭐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는 패턴 영어. 그러니까 패턴 영어예요. What should I do? 자, 그럼 이걸 왜 선생님이 중요하게 지금부터 설명할 거냐?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To stop the pain 하기 위하여.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죠? 맞습니까? 충고였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충고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절대로 뭐 쓰면 안 된다? How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What should I do 해야 돼요? What should I do?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말로 해석은 어떻게지만 여기 절대로 How를 쓰면 안 됩니다. What should I do야?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이렇게 영어스럽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 how 써서 충고 요청하면 틀려요. 됐습니다. 계속 뭔가 여기다 how should I do to stop the pain 해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보면 애들이 어떻게 이게 아니고 이제 여기 how가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제가 해야만 할까요?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잘했네. 틀렸단 말입니다. 됐습니다. What should I do 해야 돼요. 충고 요청할 때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to stop the pain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하여 됐습니다. 왜 발이 묶어요? 아 똑같이 했어. 똑같이 되는 거 아니고 아직 다시 왔습니다. 예, 그 고통을 그랬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 대해서 더 설명합니다. 자, 뭐뭐 하다 앞에 to를 붙여서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되는 경우에만 여기다 뭘 쓸 수 있다? In order. 아,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 됐습니까? 나중에 설명할게. 이거 뭐뭐 하기 위하여야. 예,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통을 붙여서 프로페서에 물어봤더니 put the glass down. 그래서 put down the glass 해도 되는 거 알죠? 그렇죠? 이 시세는 put it down 밖에 안 되지만 잔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학생이 대답한 거죠. Exactly 뒤에 생각된 말 Exactly you are right이겠죠. 그렇죠. 어찌 누가 뭐 했다? 어찌 누가 뭐 했다? 정확하게 네가 맞았다 이 뜻이죠. Exactly you are right. 정확하게 네 말이 맞아. 자, 그래서 결국 지금 뭐야? 글래스를 뭐와 비교한 거야? Life's problems과 비유의 표현이라는 비유의 설명. 그래서 Life's problems are like this 라고 옆에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과 같다고 해서 이것은 뭐 대신 왔어요? 이것과 같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잔을 잠깐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지 않지만 오래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팔이 아파지는 것 대신 왔죠. 알겠습니까? 이것과 같다. 이 삶의 그러니까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그것 대신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것들도 이와 같다. 이 밑에 보면 뭐 하라고 합니까? 그렇죠? 골칫거리를 계속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래죠. 그렇죠? 머릿속에 고민을 계속 넣어놓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Hold life's problems 잡고 있으래죠. 뭐를? 골칫거리를. 그러면 얼마 동안? 잠깐 동안이죠. 그렇죠? 이게 당연히 글래스가 될 수가 없죠. 왜? In your head 어디다가 네 머릿속에 잔을 넣어놓을 수 있으니까 큰일 나서 죽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얘는 뭐가 됐다? Life's problems 대신 왔죠. 그러니까 골칫거리들을 머릿속에 잠깐만 넣어보세요 이 말이네요. 됐습니까? And 뜻은 그러면이죠. 그러면 Life's problems seem okay.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것들이 어때 보인다? 별게 아닌 듯 보인다. seem 어떤하면 어때 보인다죠. 그러니까 그 골칫거리들이 버틸만하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별게 아닌 듯 느껴진다. If you think of your problems longer, 이제 한 시간으로 가는 거죠. 한 시간에서 하루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더 길게. 만약 네가 think of your troubles는 problems하고 같은 단어죠. 골칫거리들을 더 오랫동안 think of 하게 된다면, 만약 생각하게 된다면, life's problems begin to ache. 그러니까 그 골칫거리들이 뭐 하기 시작한다? 아프기 시작한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괴롭힌단 말이죠. However,
그런데, 그러나, you still won't be able to do anything. 너는 여전히 할 수, 자, 이거는 will하고 can을 한꺼번에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미래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미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미래 능력. 그럼 미래는 will이고 능력은 can인데, will, can, 뭐, will not can. 이런 거 못 쓰기 때문에 어떻게 쓴다? won't be able to, will be able to. 됐습니까? 미래에 할 수 있을 것이다는 어떻게 하고? will be able to. 미래에 할 수 없을 것이다는 뭐 쓴다? will not be able to. 됐습니까? 할 수 없을 것이다. 저 연습하는 되게 지겨울 거야, 그치? 맨날 보면 똑같아, 지겹다. 예, 저 정도는 해야지 대학 가나 봐요. 지금 수업하는 친구들은 입시반 친구들이에요. 좀더 피아노 치고, 피아노 입시? 되게 어렵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니까? 네, 자, 그래서 여전히 너는 할 수, 뭐 하는 거, 어떤 것도 할 수, 여기에는, 여기에 있는 N이는 정상적으로 쓰인 N입니다. 왜? 여기 뭐가 있으니까? Not이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Not N이는, Not N이는 No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Nothing으로 바꾸고 여기 Not을 없애도 돼. Use will be able to do nothing 해도 똑같은 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뭐 하기 위한? To solve your problems 하기 위한 너의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 네가 골칫거리를 뭐 하더라도 오랫동안 네가 생각을 하고 계속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아무리 길게 고민만 하고 있더라도 그 골칫거리를 뭐 하기 위한? To solve 하기 위한 어떤 것도 할 수는 없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생각해봤자, 고민해봤자. 그 다음에 at the end of the day,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at the end of the day, 하루가 끝났을 때 말이죠. 하루가 끝날 때 you need to do는 have to do하고 똑같습니다.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you need to put the problems down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뭐 해야만 된다? 그 골칫거리들을 내려놓아야만 한다. 그니까 골칫거리를 내려놓는 얘기는 있는단 말이죠. 그니까 that way 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루가 끝날 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음으로써 이 말이죠. 그러면 뭐뭐 함으로써 내 이거 뭐뭐 함으로써 그렇죠. 뭐 함으로써 그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이 말이네요. 왜 하는지 알죠? 이거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By putting them down 하고 똑같죠. 뭐뭐 하면서 By putting them down 그러니까 그것들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You will wake up 너는 깨어날 게 됐겠죠. 그렇죠. 어떻고 어떤 상태로 Fresh and strong한 상태로 그렇죠. 생생하고 쌩쌩하고 아주 마음이 단단해진 상태로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And you can solve 너는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번에는 어떤 문제라도 이거 그쵸? 어떤 문제든 그러면 얘가 어떤 뭐보다도 라면 뭐하고 결국 같은 뜻이다. every하고 같은 뜻이고 we can solve every problem 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뜻인 거죠. 이 애는 알겠습니까? 나 또한 꼭 묻지도 않은 애는 every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anyone can do it은 뭔 뜻이야? anyone can do it anyone can do it 뭔 뜻이겠어요?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할 수 있다 이 뜻이고 그러면 뭐하고 같은 뜻이다? everyone can do it 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걸 선생님이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알겠습니까? 낫도 없고 묻지도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N에 대해서 okay, you can solve any problem 너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어. 어떤 coming your way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 되었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What is this lesson of the What is the lesson of this story?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뭐 이야기의 교훈은 Be careful when you solve a problem. Time can't solve your life's problems. Don't hold your problems in your head too long. Take action quickly when you find a problem. Focus on something important. 당연히 몇 번이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Don't hold your problems in your head too long. 너무 오래 두고. 2는 너무라 그랬죠. 너무 오랫동안 problems를 in your head 속에 홀드하고 있지 마세요. 그럼 1번은 왜 답이 안 되는지는 뜻을 보면 되겠죠. Be careful. 뭡니까? Be careful. 조심해라. 그 말이죠. 조심해라. 주의해라. When you solve a problem. 네가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다음에 time can't solve your life's problems의 뜻은 뭡니까? 시간이 너의 삶의 골칫거리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죠. 그쵸? 시간이 약이 아니다죠, 이거. 그쵸? 우리말 속담으로 비슷한 거 조금 바꾸면 시간은 약이 아니다죠, 이거. 맞습니까? 그럼 시간이 약이다는 뭘까? Time can solve your life's problems가 시간이 약이다 라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take action이 뭐예요? Take action. Take action의 뜻은 조치를 취하다, 행동을 하다 이 뜻이죠. 조치를 취하다, 행동하다, take action. 어찌, quickly, 빠르게죠. 빠르게 조치를 취하세요. 빨리 조치하세요. Take action quickly. 언제? When you find a problem. 여러분들이 문제를 발견하게 됐을 때는 빨리. 그래서 이건 뭐 해라? 빨리 뭔가를 해라 이 말이죠. 조치를 취해라. 빨리 빨리 해. Focus on 뭐가 됩니까? Focus on. 집중하다, 집중하다. Focus on 같은 말. 집중하다 어디서 배웠어, 태빈이는? Focus on 같은 말은? Focus on 같은 말은? 페이 어텐션 투죠, 페이 어텐션 투. 집중하다, Focus on, 페이 어텐션 투. 자, something important. 중요한 어떤 것에 집중하세요. 중요한 거에 집중해라. 자, 여기도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thing을 꼽아볼 거야, thing. 좋은 것. 좋은 것, 뭐지? good thing이죠? thing good이에요, good thing이에요? good thing이죠. 맞습니까? 예, 나쁜 것. bad thing. 그죠? 자, 이번에는 something을 꾸며줄 거예요, something. 좋은 어떤 것? Something good. 나쁜 어떤 것? Something bad. 선생님, 이제 뭔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자, 얘와 똑같은 짓 하는 애들,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겠죠? 모두 이겠다. Anything도 그렇겠죠? 또 뭐? Nothing도 그렇겠죠? 그쵸? 또 someone도 그렇겠죠? anyone도 그렇겠죠? no one도 그렇겠죠? somebody도 그렇겠죠? anybody도 그렇겠죠? nobody도 그렇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애들은 형용사가 어디로 가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 그쵸? 됐습니까? 왜냐? 여기에 있는 some이나 any나 no가 벌써 뭐기 때문에? 형용사기 때문에. 앞에 형용사가 있는 명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 첫 번째 유형은 이거를 이렇게 막 뒤죽박죽 순서해놓고 이걸 올바르게 배열하세요. Focus on important something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Focus on something important. 됐습니까? 뒤로 가야 된다는 얘들은. 자, 그 다음에 fill in the blanks. Feel 뭐 하다죠? 느끼다 이러지 마세요. 기대했습니다. 채우다도 채우다. Fill the blanks. Blank는 뭐예요? 빈칸이죠 뭐. Fill in the blanks. 빈칸을 채우세요. With the word. 뭐를 사용하여? Words는 words인데 어떤? From the passage. 윗글에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 빈칸 채우기를 합니다. Continue. 계속한다죠? 그렇죠. 무엇을? Thinking about problems. 그렇습니다. 어떤 골칫거리를 계속 생각하는 것은 잔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들고 있는 거니까 뭐예요? Hold up the glass겠죠. Hold up the glass. Continue thinking about problems.
그 다음에 forget about the problems는 골칫거리를 잇는 거죠. 그러면 잔을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put down.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급결의 반대말을 서로 알게 됐네요. 그래서 들고 있다, hold up, 내려놓다, put down.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thinking에는 왜 형광페이지를 쓸까? 자, 여기 thinking 대신에 to think 쓸 수 있을까 없을까? continue to think about problems. 계속하다, 뭐 하는 거, 골칫거리에 대해 생각하, 뭐, 그쵸, 이거 명명사지, 현재 분사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투부정사의 명사형법으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묻는 거죠.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그쵸, 됩니다. 누구 때문에? continue 때문에. continue 누구처럼? like. 그쵸, like처럼. like. love. 자, 지금 얘기하는 거 뭐?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명사형법을 모두 의미 변화 없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는 뭐가 있고? like, 비슷한, love, love랑 반대되는, hate, 그 다음에,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애들 다 이렇죠. 그 다음에, 시작하다 두 개 다 그렇죠. start 또 뭐? begin. 그 다음에 남아있던 게 뭐였어? 얘들은 전부 다 like to do, like doing,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 둘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애들입니다. 나중에 외우려 그러면 힘들어. 수업할 때 바로 익혀두세요. 그렇습니까? 네, continue to do도 되고 continue doing도 된다. 그렇습니까? 그치 민규야. 민규야 이거 나중에 외우려 그러면 뭐 고민하냐 그치? like, start, doing 그치? 어? 그치. 이번에 시험 공부 들어가지? 알고 있지? 몰라요. 머리 보니까 어떻게 됐어? 아, 너 있잖아, 그, 아직 중간에서 어머니께서 기다리신대. 거기서 거기지. 자전거 타고 왔다며. 내가 출발할 때 톡 드리기로 했거든? 미리 내가 한 30분 후쯤에 출발한다고 말씀드릴게. 오케이? 아 30분까지 안 걸리겠다. 힘내. 보고 있으니까 나도 힘들다 이놈의 새끼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는 G라고 써있으니까 무슨 영역? 그래머 영역이죠. 문법이죠. Put the words in order. 그렇죠. In order가 뭘까? 순서에 맞추어. order가 순서입니다. 그렇습니까? 순서, 뭐 의도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뭐 단어를 순서에 맞춰서 놓으라면 어순 문제라고 합니다. 이걸. Put down the book on your desk. Put down. 내려놓아라. The book. 그 책을. 어디다가요? On your desk에다가. Okay, I will. 당연히 뭐했다. Okay, I will put it down. Put it down. 아이, 자식들. 시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5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 뒤에 이거 있죠? 그렇죠? 바로 뒤에 아닙니다. 저 뒤에입니다. 눈이 몇 분 났죠? 눈이 수십 분 났죠? 뺐냐? 뺀 것 같은데? 알겠다. 이미지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 요거. 이쪽은 words니까 단어겠고, 여기는 writing이니까 문법이겠지. 이미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법 시작하기 전에 잠깐 쉬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수민이는 이쪽 부분에 봤지? 선생님이 뭐라 떠들어 새끼는 거, 동영상에서.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래서, 동공 지진. 자.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수업할게요. 의문사도 하고요. 다른 것도 조금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교과서의 속도가 좀 빨라. 옛날에 뭐, 1학년 2학기 때 배우던 거를, 옛날 교과서가 여러분들 바뀐 교과서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 교과서를 이렇게 쭉 분석해 보거든요. 옛날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보니까, 차이점은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1학년, 옛날 여러분들 선배들이 1학년 2학기 때 배우던 것을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 배우고, 그러니까 한 학기씩 땡겨진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과에 배우는 내용도 좀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배운 것까지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 자체는 다 쉽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후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뭐, 누구? 이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쵸? 누구?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의문사다. 그럼 누구란 뜻일 때, 여기서 후에서 조금 더, 여기 책에 없는 거 몇 가지 더 설명할게요. 자, 후의 정확한 뜻은, 원래 뜻은 누가입니다. 누가. 그러니까, 무슨 격이다. 후는 원래 무슨 격이다. 주격이에요. 다른 의문사는 격이 없는데, 후는 격이 있어. 그러면 목적격은 원래 뭐냐? 누구를, 1번. 누구를, 누구에게 이런 거 할 때 원래는 뭐다? 훈입니다, 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도 있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때 배우고 기억나네요. 누구의는 뭐예요? Whose죠. 그쵸? Whose bag is this? 이런 거 배우고 기억나죠? 그쵸? 네, 원래 who는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하면 who, whom, whose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whom 대신 뭘 쓸 수도 있다, whom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whom 대신에 who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whom do you love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죠. whom do you love 해도 되고 who do you love를 해도 되는 겁니다. 누구를 너는 사랑하니 할 때 원래는 whom do you love인데 who do you love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왜 다들 갑자기 눈꼽을 하니까 슬퍼지셨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먼저 합니다. Who is that lady? 저 여자 누구예요? 이 말이죠. She is my English teacher. 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Who does that like? 누구를 이 말이네요. 원래는 여기에 whom을 쓸 수도 있어요. 왜 like에 무슨 어니까? like의 목적어니까. Who 또는 whom does that like? Ben은 누구를 사랑하니? 뭔가 여기에 있는 게 대답이 어디로 가요? like 뒤로 가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격이었다? 목적격이었다. He likes Isabella. 그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는 who 대신 뭘 써도 된다고? whom을 써도 된다고요. 그니까? whom does Ben like 해야 된다. 그니까? 그 다음, who는 의문문에서 누가란 뜻으로 무슨 역할을 하기도 한다?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who broke the window? who broke? 누가 뭐 했니? 깼니? 무엇을? 장문을. 자, 이런 의문문을 보고, 자, 원래 의문문은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가 앞으로 오던, 아니면 일반 동사가 사용됐으면 속에 숨어있던 뭐가 앞으로 오건, do, does, did가 앞으로 오건, 뭔가 원래 앞으로 오는 게 정상이죠. 그쵸? 그럼 얘도 원래는 뭐예요?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원래? 브로커 안에 뭐 있습니까? 브로커 안에 뭐 들어있습니까? 브로커 안에 뭐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did가 들어있으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Did who break the window? 했어야 되겠죠, 원래는. 그쵸? 근데, 뭐가 뭐기 때문에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에서는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did가 뭐 대신 왔는지 보면 어순이 안 바뀐다는 게 증명이 되죠. did는 뭐 대신 왔어요? did는 Jack broke the window 대신 왔죠? 그쵸? who broke the window? Jack broke the window 됐습니다. 그래서 자, 어순이 안 바뀐다는 걸 왜 이렇게 자 대충 넘어가면 안 돼.
다음에 이어질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배울 거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의문문을 보고는 뭐냐? 직접 묻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의문문을 보곤 직접 의문문이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직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이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의문문을 배울 것 같다? 직접의 반대말이 뭐야? 이런 것도 배우게 될 거거든요, 2학년 때.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뭔 얘기인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들어놓으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왜 어순을 강조하는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두 문장을 합치겠다는 얘기였지만, 합치겠습니다. Do you know? 더하기 Who does Ben like? 일단 우리말로 Do you know는 너는 아니? 이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Who does Ben like?는 Ben은 누구를 좋아하니? 이거죠. 이 두 문장을 우리말로 먼저 생각합니다. 너는 아니? 하고 Ben은 누구를 좋아하니?를 합치면 우리말로 뭐가 돼요? 누구는? 너는 무엇을? 무엇을 벤이 누구를 좋아한지라 는 것을 뭐하니? 아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너는 아니 부분은 그대로 똑같죠? 안 변했죠? 근데 어느 부분 좀 달라져? 벤은 누구를 좋아하니? 직접 묻던 게 뭐가 됐어요? 벤이 누구를 좋아하는지라 는 것으로 바뀌었죠? 자, 벤이 누구를 좋아하니? 는 묻는 느낌이 있습니까? 벤이 누구를 좋아하니? 라고 딱 들으면 묻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벤이 누구를 좋아하는지라는 것 이란 말은 묻는 느낌이 안 들죠. 그쵸?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넌 아니는 그대로 있죠. Do you know? 그 다음에 벤이 누구를 좋아하는지라는 것 이란 말은 who? Ben? 그리고 이 물음표는 무한정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Who Ben likes는 묻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Does Ben like가 묻는 느낌이 들어? Ben likes가 묻는 느낌이 들어? Does Ben like가 묻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Who does Ben like를 보고는 뭐라고 그러냐? 직접 의문. 그 다음에 얘를 보고는 뭐라고 그런다? 간접 의문이라고 해요.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방금 전에 했던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에서는 이게 뭐가 중요하길래 이렇게 설명하느냐. 너는 아니, do you know? 누가 그 책 묻겠니? 누가 그 책 묻겠니? Who broke the window? 이거죠. 그쵸? 그럼 이거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된다? Do you know who broke the 이게 그대로 오죠. 그쵸? 그래서 뭐가 뭐일 때는 의문사가 주어인 직접 의문은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됐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뭐라고 묻죠, 영어로? 무슨 일이 있었니? 그쵸? What? What? What happened? 이렇게 묻죠. 이것도 뭐가 보이는 의문이야?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후는 뭐 하는 후다? 묻는 후가 있단 말이죠. 묻는 후 누구를 누가 이런 후도 있는데 좀 이따가 뭐로 배울 거냐?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후도 있어요. 그니까 선생님 이런 거 왜 벌써 가르쳐줘요? 조금 있다가 뭘 물어보느냐 후에다가 밑줄 꺼놓고 이 후가 묻는 데 사용되는 후인지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는 후인지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이건 그냥 들어놓으면 되는 거야 지금 설명하는 건. 됐습니까? 자, 이 2번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I know the girl who is dancing on the stage 할 때 이 who는 지금부터 어떤 시 사용하겠다는 후지 의문사의 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누가 뭐 한대요? 내가 안 되죠. 뭘 알아요? 더 걸을 안 되죠. 더 걸은 더 걸인데 어떤 더 걸? 아이고 미안. 더 걸은 더 걸인데 어떤 더 걸?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중이다죠 원래 이거. 근데 얘 때문에 어떤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소녀 빼드립니다. 됐습니까? 어? 근데 얘들 둘이 없어도 될까 안 될까? 없어도 되겠죠? 왜? 댄싱 온 더 스테이지도 춤추고 있는 거니까. 자, 이것까지 가면 일단 후가 무슨 뜻도 있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춤추고 있는 중이다인데 다 잣대버리고 춤추고 있는 중인 이라는 어떤 시 시작하겠다는 후도 있다. 됐습니까? 이때 후는 뭐로 바꿨을 수도 있다? 대수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언제 봤냐 하면 이런 대수는 이런 데 맞죠? 그렇죠? You can solve any problem, any problem, any problem. 어떤 that comes your way. 그니까, 뭐 이런 것도 있다. 좀 이따 배울 거다. 그니까, 별 거 아닙니다. 그니까, 저기 2학년들이 있고 3학년들이 있죠. 우리 학원 다니고 있는 중2, 중3들은 자기 반에서. 야, 민규야! 미안, 자꾸 말 시켜서. 야, 그래도 니가 니네 반에서 관계대명사나 뭐 아니면 수동태나 이런 거 좀 잘하는 편 아니냐? 잘 못하는 편이야? 좀 맞자, 너는. 오케이. 그런 것들 이었고. 그래서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거고요. Who is your girlfriend? That pretty girl is my girlfriend. What is it? 이거는 우리가 선생님이 평상시에 수업할 때 많이 했던 것뿐인 거. 그니까,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이걸 하는 거지. 그니까. 그러면, 이 어려운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뭐, 빈센트 밴 고우가 누군지는 알죠? 그쵸? 그 다음에, 포스트카드가 뭔지는 알죠? 포스트카드 뭐예요? 우편 엽서 포스트카드라 그러죠. 룩, 오, 후, 퍼니처, 퍼니처. 퍼니처 뭔지는 알죠? 그쵸? 퍼니처 셀 수? 퍼니처 셀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의 가구 할 때 어떻게 했더라? 피스, one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했었죠. two pieces of furniture. 퍼니처 보니까 그 생각 나시죠? 영사 파트 때. 그 다음에,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what에 대한 얘기입니다. what. 자, what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이런 뜻이죠. 무엇? 무엇이도 되고 무엇을도 됩니다.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무슨 일이 생겼니? What happened였죠? 그렇죠. 그때는 주격으로 쓰인 what이죠.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는 뭐예요? What do you like죠? What do you like? What은 무엇을 이란 뜻으로 사물에 대한 질문이나 사람의 이름, 직업 등을 물을 때도 쓰고 여기에 설명된 것은 의문 대명사로 쓰일 때의 설명입니다.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Justin.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do? What are you doing? 하고 What do you do? 선생님이 전에 비교해서 얘기한 적 있죠. What are you doing? 뭐 하는 중이니? 라고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하는 거고 What do you do는 뭐 묶였더라? 그렇죠. 직업 묻기라 했죠, 이거. What do you do? 너 뭐 하는 사람이니? For a living. For a living의 뜻은 살기 위해서의 뜻입니다.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당신은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래서 I am a computer programmer. I program computer software.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녀석들은 뭐에 대한 얘기냐? 의문 형용사로서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끊어있게 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요. 얘가 뭐를 이룬다? 덩어리를 이룬다는 거. What에서 딸리는 게 아니고 What sport? 무슨 스포츠를 Does he like? 이렇게 가지고 얘가 얘를 꾸며주죠. What sport? 뭐 무슨 색깔을 그는 좋아합니까?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어야 되겠죠. 무슨 색깔을 그는 좋아하니? What color? Does he like? 이렇게 덩어리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죠. He likes football. 축구 좋아한다. 자, 그렇다면 여기 what에 대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얘기는 뭐가 있는지 잠깐만 예고편을 하면요. 지금같이 what은 무슨 뜻도 있지만 물을 때 쓰면 무엇이나 무슨이란 뜻이 있단 말이죠. 근데 what은 또 무슨 뜻이 있느냐. 누가 뭐뭐 하는 것 이란 뜻도 있습니다. 누가 뭐뭐 하는 것.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어요. 이거 둘의 차이야. 이건 묻는 말이죠. What do I like? 내가 뭘 좋아하는 거지? 이 말이죠. 그렇죠. What 뒤에 묻는 문장이 맞죠? 그러니까 what은 what? 이렇게 해서 묻는 문장이죠. 근데 그 밑에는 What I like is this book. 이건 뭐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뜻이죠. 누가 뭐뭐 한다라는 정상적인 순서가 나있죠. 그럼 얘는 뭡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 책이야. 됐습니까? 오케이.